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들자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우리는 활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의 이 시대와 사회와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 정황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복음은 힘차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또 가용 자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는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정보를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정복한 곳곳마다 그들은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그나티아 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길입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을 하면 공병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약 1m에서 1.5m가 되는 그러한 도로를 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먼저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조금 더큰 돌을 깔고 그 위에 큰 돌판들을 직접 공병대가 얹는 겁니다. 그 무게에 의해서 이 도로가 튼튼하게 다져집니다. 지금도 로마 같은 도시를 가면 여러분 도로 중에서 그 당시에 깔았던 도로들을 지금도 활용을 합니다. 그만큼 튼튼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하는 곳은 폭이 6m에 이르고 길이가 무려 1120km에 이르는 엄청난 간선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로마군이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이 길을 통하여 중앙정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교역이 이 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도로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목적지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핵심적인 거점 도시. 이런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가 있겠지. 그는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이 각처로 그 도로를 따라 빠르게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취한 또 다른 전략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들어온 헬라인들은 익히 성경을 알거든요. 구약 성경을 압니다. 그러니 먼저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들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그가 강론을 이어가다가 메시아는 바로 이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귀결점까지 그는 그렇게 말씀을 연결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도로를 활용하고 그 회당을 활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팻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것도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어떤 사람은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간혹 가다갑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바울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 선수 중에 선수, 바울이 아닙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는 전도 대상자의 관심 사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구약을 풀어주면서 그들의 관심의 초점을 이끌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인가 전도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관심사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갈등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어 드려야 되겠죠. 정성을 쏟아야 되겠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같으면 마스크라도 한 장 선물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스크를 챙기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이미 죄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죄가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손소독제를 쓰고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거칠거칠해지도록 비누칠을 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목표입니다. 이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내고 정성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면 첫 번째 반응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많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을 경건한 헬라인,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자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메시아관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와는 여러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지금 로마의 제국의 통치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핍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느 때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왕가를 다시 재개하며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여기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들어오지를 않아. 아니,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와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 무기력한 피 흘림, 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성과 합리성과 그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핍박하며 저것은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에서 그 해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현란한 말솜씨 때문에 그들이 납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웅변적인 어떠한 바울의 논리학과 철학적 구조를 띠고 있는 설교 때문에 그들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절대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요, 아무리 시간을 쏟습니다, 아무리 뭐 선물도 사주고 막 그냥 간도 빼줄 정도로 이 사람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도,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판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분통이 터지죠 막.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눌하게 전해도, 부족해도, 내가 그걸 전하고 나서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는 집에 가면서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되나 하면서 막 괴로워요, 마음이.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기를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눌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진짜 토요일까지 설교를 뭐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아, 이제 자신이 있다. 밤에도 잠을 잘 자요, 깨끗하게. 뭐 이제 다 준비 따놓은 당상이니까 은혜 받는 거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자신감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튕겨나옵니다, 말씀들이. 말도 막 꼬이면서 이게 안 돼요. 헤매다가 끝나는 절망감. 여러분, 설교자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근데 어떤 토요일은 너무너무 설교가 한 주일 동안 안 돼요. 준비가 너무 괴롭습니다. 토요일 밤 12시, 1시, 2시, 3시까지도 막 정말 이게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잠깐 눈 붙이고 이제 교회를 오는 그 길,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됐고 막 구조도 막 내용도 너무 허술하고 엉망진창이어서 정말 설교 좀 안 했으면, 어디서 차가 와가지고 내 차 좀 받았으면, 병원에 좀 실려갔으면, 크게는 안 다치고 그냥 좀 찰과상 정도로 알리바이만 형성돼서 설교 안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올 때는 꼭 차들이 다 피해가요. 그래서 무사히 왔습니다. 그만 해도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 이 어눌한 설교, 부족한 설교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힘을 얻는다는 그러한 반응이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거라면 이건 달리 설명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말솜씨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죠.
한 번, 두 번 도와주셨다고 해서 준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불충을 범하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종이에 기름을 적셔놔도 밑에 불을 땡기지를 않으면, 붙지 않으면 종이가 활활 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버터 바른 혀와 같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고 청산유수로 설교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전할 때에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기만 하다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해요.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돈 몇 푼 지어주고 야야야 소요를 일으켜, 까닭없는 소요를 일으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새로 믿게 된 이 헬라인 야손이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선교팀은 이미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6절에서 7절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다섯 명의 자치관들이 행정을 다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야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한 죄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에요. 반역죄를 걸었습니다. 반란죄를 거는 겁니다. 왕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뿐인데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임금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야손이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향하여 그들이 고소의 결정판을 날려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시끄럽게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저하고 비슷하거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옛날에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가 있을 겁니다.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여러분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고증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출신 검투사인 스파르타커스가 7만 명의 동료 노예들과 검투사들을 하여튼 규합을 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거의 로마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막판에 저지가 된 거죠.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반란, 그러면 스파르타커스의 난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심각했던, 로마가 무너질 뻔했던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건들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할 때에 천하를 뒤흔든 사람들이다, 다른 임금을 섬긴다, 교활한 고소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있어요. 바울 일행은 정말 천하를 뒤흔든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300년이 채 안 돼 여러분 로마의 국교와 같은 기독교 공인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야말로 기독교에 베풀어진 가장 큰 칭찬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고 삶의 목표를 상실한 자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무너진 삶의 주인공이 그 낙심의 현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혁명, 인생을 뒤집어 엎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던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소를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관리들이 들었는데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자기들 다섯 명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여기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든지 소요가 로마 중앙정부에 접수가 되면 앞날이 막막한 상황. 그러니 이걸 차단해야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드립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외에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본문 이외에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은 또 그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숨은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제국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합니다. 대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다. 그럼 21일이잖아요. 그렇죠? 새 안식일이 7일마다니까. 그럼 우리는 한 달 정도 바울이 그럼 여기 머물렀나?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그 당시의 인물, 그가 전하는 위험천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한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최장 8개월가량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르며 가르쳤을 것이다. 여러분 긴 기간 엄청난 압력을 그가 느끼면서도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더 이상 가지 못한 바울,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야손은 복음 전파에 귀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의 대표 선수가 아닙니까? 마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인물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등불이 타오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밑에서 기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야손과 같은 배후에서 무명의 인물이지만 복음을 앞장서 전하는 바울을 지원하고 그를 공개하고 그와 함께하는 이런 인물이 없다면 여러분 대표 선수 바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빨리 유명해지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뒤처지면 막 안달이 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우리는 막 속이 답답하고 대알이 뒤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고도 우리는 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착취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이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25살 먹은
청년 운영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할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곳에 그는 지배자로, 독점적인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유린해버리고 또 수십만의 사람들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숨은 어둠의 권력자와 같은 모습.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명이라도 날리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최고야. 그런 글들을 그가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스승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되었을 때 그가 때려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스승한테 계속 훈련 받아봤자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내가 하여튼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하산하겠습니다. 제자의 인사를 받은 스승이, 자네 내 한 가지 부탁만 좀 들어주게, 나 좀 도와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자네가 좀 해주게, 끝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승을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도구도 가지고 가질 않았어요. 저 나무를 좀 뽑아주게. 1년짜리 나무를 뽑으니까 쑥 뽑힙니다. 2년짜리 나무를 뽑으니까 좀 힘을 주니 쑥 뽑힙니다. 3년짜리도 웬간하게 뽑으니 뽑힙니다. 그러나 5년, 10년 된 나무를 뽑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용을 써도 뽑히지를 않는 겁니다. 스승님, 이거 안 되네요. 뽑은 거라도 가지고 내려가야죠. 그런데 스승님은 다 내려놓게, 그거 필요 없네, 내려가세. 먼저 앞장서 내려가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며 또다시 분통을 터뜨립니다. 나를 갖고 노나? 쫓아가던 그에게 갑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치며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1년 만에 때려치우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2년, 3년, 5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이걸 스승님이 나에게 알려주려고 했구나. 그리고는 스승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저를 다시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고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신앙인격의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나갔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인생이 오히려 더 파탄나는 그러한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묵은지와 같이 계속해서 삭히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우린 답답하죠. 힘듭니다. 겸손히 훈련을 받고 겸손히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꾸 눈에 누군가 잘 나가는 그 사람 보면서 막 속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서 강해를 여러분 설교할 때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단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그 불가능했던 일 다 완성을 하면서 성벽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 다 인정하는 이 느헤미야, 앞장서질 않아요. 박수 받아야 되고 영광 받아야 되고 그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자격이 충분한 사람, 아니 그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성벽 위로 행진하는 그 암렬, 한쪽에는 학사인 에스라를 세우고 다른 한쪽에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자기는 제일 뒤에 서서 그냥 무명의 사람과 같이 따라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했어! 이건 나의 성공적인 그러한 성취물이야.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 다음 무너졌을 거예요. 교만함 속에서. 그러나 겸손하게, 겸손하게 헌신은 자신이 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 그의 탁월함이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러한 비밀인 것이지요.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1912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한 명의 간호선교사를 조선에 파송을 합니다. 혈혈단신, 여성의 몸으로 전라도 지방에 터를 잡은 이 선교사님은 조선인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입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는 가가호호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조선에 와서 입맛도 안 맞고 먹을 영양도 부실하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고통받으면서도 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고아 13명을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합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영양실조로 54세에 세상을 뜹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됩니다. 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이루고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 서양 선교사에게 그렇게 목놓아 통곡하며 장례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는 그녀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중 한 명으로 선정을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로 인해서 전라도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학교 운동이 활성화하고 많은 여성 지도자가 양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선교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이라고 하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쳐 섬기며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세계 선교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귀중한 사역자의 마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더 겸손히 주님 섬기고 더 복음 열심히 전하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감추어진 모습이라면 주님께서는 아시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에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세상의 소리가 뭐라 하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로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로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방해,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사람들이 도피를 해서 베로야로 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베로야까지 쫓아와가지고는 데모하고 너 죽인다 하면서 방해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로야에서도 도피를 해서 결국에는 바닷가로 와서 배 타고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그가 복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느 한 곳에 진득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분통 터졌을 겁니다. 육체의 피로도는 얼마나 가중됐겠습니까? 쉴 수 없는 쫓겨다니는 그 인생 고달프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불이 날 때 여러분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그 산불은요 속도가 자동차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번져갑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쫓아다니니까 도피하고 복음 전하고 또 도피하고 복음 전하고 이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의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복음은 더 빠르게 전 세계를 향하여 확산하여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즉, 여러분 바울은 성격상요 독점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남에게 사역을 맡기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에다가 아주 직설적이면서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더니 도망쳐 나와야 됐죠. 그런데 도망쳐 나오면서 디모데를 타겟은 자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네가 양육해라. 네가 복음 도전해라. 베레아였더니 베레아에까지 쫓아서 유대인들이 핍박하러 옵니다. 또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신라를 남겨뒀고 네가 베레아는 담당을 해라. 네가 복음 전하고 네가 양육해라. 이 동역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불도 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했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그냥 여기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과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는 자기가 말을 배우려고 할 때쯤 되니까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면서 얘를 그냥 팽개쳐버렸습니다. 고아처럼 자랐죠. 뭐 고아죠. 정말 고통받고 힘들게 고학하면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는 내가 학자가 되리라. 박사학위를 도전을 합니다. 허락을 받고 박사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유럽에 흑사병이 돈 겁니다. 학교들이 다 셧다운되고 하나도 되질 않는 거예요.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거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인가. 되는 것이 없구나.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또다시 한숨을 쉬고 앉아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사과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사과야 너나 나나 비슷하구나 꼬라지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싹 스쳐요. 근데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인류사의 위대한 과학적인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았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이작 뉴턴. 이 깨달음이 바로 흑사병의 공포가 전 유럽을 뒤덮었을 때 그의 인생이 막혀버렸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뜻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그 주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야손의 겸손함과 바울의 인내로 우리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